SBS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네요. 승무원이 승객의 인사하는 진짜 이유 밝혀지자 대반전이라는 기사입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밝혀져서 대반전을 이뤘다는 건데, 한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인사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일 현지 시간 미 뉴욕 포스트지 등에 따르면 한가리 저가 항공사 위즈 에어의 승무원 라니아는 최근 틱톡에 기내 안내 방송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승무원이 단순히 친절해 보이려고 하는 승객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니아는 승무원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이유에 대해서 술에 취한 손님이나 아픈 손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맞이하는 승무원들은 두 번째 보안 검사대의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니아는 비행기 탑승 시 승객에게 수상한 가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시 누가 우리를 승무원을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승무원이 단순히 친절해 보이기 위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승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숨겨진 뜻이 있는 줄 몰랐다.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려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대반전이다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무원의 역할이 참 크네요. 한편 나를 감시한다는 기분이 들어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 기내 승객 난동은 자칫 수백 명의 탑승객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내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난폭한 승객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21년 835편당 1건에서 2022년에는 568편당 1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대다수가 승무원 지시 불이행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언어폭력 및 음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IATA는 최근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등 난폭한 승객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음주 여부 테스트는 필수 요소가 됐다.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 및 항공사가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몇 년 전에 모 재벌녀가 승무원에게 땅콩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치고 뺨을 때리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안녕하십니까의 인사가 그건 안보적, 건강적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는 데 매우 감동입니다. 그냥 예사로 인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승무원들이 위급상 승객을 대피하거나 장거리 여행에 불편한 스커트보다는 바지 착용이 개인적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를 입으면 남성 승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죠. 바지가 있다고 그래요. 승무원들이 바지하고 스커트가 있는데 전부 여성 승무원들이 전부 스커트를 입는 것은 성적 희롱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만약에 비행기가 위급시 바지를 입은 여성 승무원이 손님들을 이런 위급시 탈출시킬 때도 스커트보다는 바지가 훨씬 더 편리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지가 있는데도 치마를 고집하다 보니 남성 승객으로부터 언어적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성 승무원도 당당하게 남자 승무원과 똑같이 바지를 입고 위급시 승객을 안전하게 보았는데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바지를 입었을 때 스커트를 입고는 이렇게 위급할 때 뭐 위험한 동작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비상 탈출 그런데는 스커트보다는 바지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SBS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승무원이 승객에 인사하는 진짜 이유 밝혀지다의 대반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